접지 저항은 작게 해줄수록 안전하고 절연 저항은 크게 할수록 안전해. 예? 접지 저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취락되는 전류는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작아진다고. 요 개념하고 절연 저항은 반대거든요. 절연 저항이 크게 되면 절연을 파괴하기 위한 전압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엄청 커져야 되잖아. 그러면 접촉 인체의 전류는 당연히 적어지지. 전압으로 하면은 거진 흐르지 않는 정도가 될 거 아니야. 선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절연물을 요렇게 세웠다 이 말이라. 그러면 여기하고 요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저항이 있는가 같거든요. 요 저항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연 저항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사람이 요렇게 만져도 어떻다?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요게 전류를 흘리려 그러면 그만큼 뭐가 커야 돼? 전압이 커야 되거든.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할 때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전압을 가져가지고 전압에 몇 배 몇 배 해가지고 하는 거라. 됐습니까? 요 전기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요걸 찾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고 나면 관리를 하든 설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개념은 찾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접지 저항은 될 수 있으면 어떻다? 작게 해주면 작게 해줄수록 안전하고 절연 저항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안전해. 오케이?